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청정 지역이라 불리는 알래스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주 정부는 3월 16일부터 각종 긴급 명령을 내렸고 5월부터는 조금 풀리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확진자가 급진적으로 늘어난 지금 앵커리지 시는 다시 모든 활동들을 최소화하는 긴급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특별히 앵커리지 시는 노숙자들의 코로나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4월부터 시 소유지 건물을 노숙자 숙소로 지정해 사용하며 그곳에서 노숙자분들의 하우징, 복지, 위생, 숙식을 관리하고 있어 노숙자분들은 예전보다 더 안정된 환경에 있습니다. 사역에 제약이 생기면서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없게 된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숙자분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관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음식, 생활용품, 말씀책자 등을 공급해주면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코로나 초기 사역이었습니다. 5월 중순부터 긴급 명령이 조금씩 해제되고 제한되었던 사역의 환경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가장 먼저 구제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5개의 스테이션을 만들어 성도님들을 맞이하며 말씀 기도사역과 더불어 마스크, 도시락, 이발, 말씀 책자를 드렸습니다. 서서히 기존의 성도님들과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신실하게 본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만들며 청소, 정원 가꾸기, 이발 사역, 보수 및 수리 등 모든 사역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새로운 노숙자 숙소에 모든 음식을 제공하게 된 빈스 카페에 가서 협력하며 봉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3끼, 한 끼에 500에서 700인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손길이 필요했고 저희도 그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6월 14일부터 아웃도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셋업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도시락, 헤어컷, 말씀 책자 나누어주는 모든 사역과 더불어 예배를 드린 후에는 1일 버스 패스를 나누어주고 옷 나눔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과 위생 수칙을 따르며 최선을 다해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도록 애쓰고 있고 성도님들도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늘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 앞에 섭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prayers. May God be with you. And God bless you. 10월 말부터 눈이 오고 추워짐에 따라 11월 첫 주부터는 실내 예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용 인원 제한 규정에 따라 처음에는 30%, 그 이후 점차적으로 50%, 70%, 그리고 2021년 5월 중순 수용 인원 제한 규정이 해제되기까지 매주 뜨겁게 예배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도시락 사역과 헤어컷, 의류 나눔, 생필품 나눔 사역도 계속되었고 5월부터는 그림 1대1 교재를 가지고 주중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되어 성도님들과 스태프들이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열방교회 단독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락다운되어 고요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